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오후 5시 11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 다시 읽기. 아낌없이 주는 나무 다시 읽기. 작가가 흑인 셸 실버스타인. 다시 읽어주는 눈물. 나무는 흑인을 상징하고 가져가기만 하는 사람은 백인을 말하고자 말했을까? 마지막으로 남은 밑둥지마저 차지하는 등급은 늙은 사람의 모습에서 교육으로 차별을 정당화하여 현혜시키고 그 위에 놀러앉은 하얀 송아지의 무게를 본다. 지나가는 하얀 어린 양 무심하게 물풀을 뜯고 있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전에도 한번 읽었다. 그런데 오늘 책 정리를 하다가 다시 읽어지니 작가가 흑인이라는 사실, 셸 실버스타인이라는 사실에 다시 읽어지는 눈물. 내가 너무 흑인과 백인을 대립구조로 보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일까? 흑인이 작가라는 새로운 편견으로 다시 이 작품을 보니 나무는 착취만 당하고 항상 억압만 당하는 흑인을 상징하고 이것은 작가의 분신이라 그리고 가져가기만 하는 소년에서 성년, 성년에서 늙은이로 변하는 사람은 백인을 말하고자 함일까? 물론 작가는 말이 없다. 그림을 그렸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흑인과 백인의 상징으로 읽힌다. 그리고 눈물로 읽힌다. 마지막으로 남은 밑둥지마저 차지하는 등긁은 늙은 모습에서 화해도 없고 반전도 없고 밑둥지마저 가져가야 하는 늙은 사람의 추한 모습에서 교육으로 차별을 정당화하여 세뇌시키고 그 위에 눌러앉아 있는 하얀 송아지의 무게를 본다. 원래 여기에다가 하얀 어린 양이라고 쓰려고 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너무 기독교를 생각하는 언어 선택인 것 같아서 송아지에서 어린 양으로 바꿨다. 어린 양에서 송아지로 바꿨다. 소라는 의미. 승자의 의미, 강자의 의미, 지배자의 의미다. 그리고 그 무게를 느끼지는 못한다. 무게를 느끼지 않고 본다로 표현하여 끝까지 교육으로 자신들의 행위와 앞으로 행해야 될 일을 스스로에게도 실행시키고 흑인들에게도 세뇌시켜서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세세의 만년, 만수무강, 영원히 집권할 하나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쓸쓸함이 느껴진다. 그러면 왜 지나가는 하얀 어린 양 무심하게 풀을 뜯고 있네? 라는 마지막 구절로 마감을 했을까? 그것은 과연 기독교가 흑인들에게는 무슨 의미일까? 과연 기독교는 흑인들을 위한 종교가 아니고 하얀 사람들을 위한 종교인가? 그들의 주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것인가? 그래야 무하마드 알리라든지 말콤 엑스라든지 깨어있는 흑인들은 개종을 하여 무슬림이 된다. 기독교와 대항하기 위해서 그것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찾아서 거기로 떠난다. 그러면 과연 종교는 무엇이고 십자가는 무엇이고 기독교는 무엇인가? 하얀 어린 양은 무엇인가? 다시 묻는다. 다시 묻는다.